가득 햇살도 좋아 눈내 길 눈내 길 길이 좋아 자작한 길 눈내 길 눈내 길 오늘은 시흥 가자 눈내 길 걷자 나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왕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이름 찾기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인권영화가 상영됩니다. 시립전통예술단은 김덕수 명인과 함께하는 호호락락 공연을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왕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마을 이름 찾기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왕역 앞에서 오동마을 표지석 제막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을 이름 찾기는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해 12월 마을 이름 찾기 성과 보고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정왕 이지구는 오동마을로 마을 앞에 큰 오동나무가 있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60블럭은 많은 소금을 따뜻한 목화솜에 비유한 것으로 다솜마을로 정했고 61블럭은 군자봉 서쪽에 있는 마을로 군서마을 62블럭은 오래전부터 마을 뒤편에 큰 소나무들이 많아서 큰솔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명칭을 도로명 주소에 반영하고 마을별 표지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마을은 다섯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정답은 미디어 시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올해 63주년을 맞는데요. 우리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내 도서관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합니다. 7일까지 정왕어린이 도서관에서 워킹맘 이야기를 다룬 아기가 생겼어요를 상영합니다. 또 10일 중앙도서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산타 이야기 메리 골라스마스를 11일에는 능곡도서관에서 다문화 가족을 소재로 한 샤방샤방 샤랄라와 단편 영화를 상영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은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흥시 실내체육관에서 사물놀이 김덕수 명인과 함께하는 호호락락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제7회 정기공연입니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설장고와 신모듬, 판굿 등 사물놀이의 진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을 없애고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호호락락이라는 제목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장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악의 거장인 김덕수 명인의 신명나는 공연과 아름다운 국악 관현악의 선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문의를 통해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문화 공연과 음악회 소식이 많습니다.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흥시립 여성합창단 송년음악회가 진행됩니다. 10일 저녁 7시 30분부터 능곡도서관 다목조콜에서 시흥클래식기타 앙상블 송년 나눔회가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대하동 실내체육관에서 육아정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임산부 영유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천여 명이 함께하는 이 행사는 육아 관련 정보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홍보 바랍니다. 문화체육관은 일산 킨텍스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9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우리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2011 스마트 허브 산학관 기술 공유 협력 대전이 9일 오후 4시부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제2중소기업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도로과의 김영은 주무관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12월 10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웨딩의 전당 Y리더스에서 결혼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상수도과의 꽃미녀 이호정 주무관도 서초동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오후 2시 대하동 롯데마트 인근 비둘기공원 6길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엽니다. 경제산업과는 오후 2시에 기업체 현장 기동반을 진행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오후 2시부터 종합일자리센터에서 럭키데이 채용 박람회를 갖습니다. 2011 시흥시민 통일 한마당이 오후 2시부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